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장 연습 문제를 공부할 차례죠? 자, 책 39쪽이에요. 그럼 함께 볼게요. 묵음은 영어로 silent letter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묵음은 소리가 나지 않는 글자, 즉, 발음되지 않는 철자를 말하죠? 각 문제마다 이런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두 개씩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함께 찾아보죠. 일단 들어보고 시작할게요. Number 1. 1. Cook. 2. Climb. 3. Near. 4. Could. 5. Pour. 먼저 동그라미 1번을 보면 cook. 동사로 요리하다 이런 뜻도 있고, 명사로는 요리사 이런 뜻이죠? 앞에 C와 뒤에 K는 크로 발음되고, OO는 우라는 단모음으로 발음되죠? 결국, cook. 이렇게 발음되니까 묵음은 없네요. 다음 동그라미 2번. climb. 기어오르다 이런 뜻인데, C는 크로, L은 르로, I는 I로, 그리고 M은 M로 발음되죠? 하지만 끝에 B는 발음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B는 묵음이 되겠네요. 일단 하나 찾았죠? 다음 동그라미 3번. near. 부사로 가까이 이런 뜻인데요. N은 N, EAR은 ear 이렇게 발음되니까 묵음은 없죠? 다음 동그라미 4번. could. 뭐뭐를 할 수 있다. 이런 조동사 can의 과거죠? 여기서 앞에 C는 크로, OU는 우로, 그리고 D는 드로 발음되죠? 하지만 L은 발음되지 않았죠? 따라서 L은 묵음이 되겠네요. 두 번째 답도 찾았죠? 답은 다 찾았지만 동그라미 5번도 마저 봐야겠죠? 다음 동그라미 5번. poor. 가난한, 불쌍한 이런 뜻이죠? P는 P, OOR은 OOR 이렇게 발음되니까 묵음은 없죠? 결국 1번의 정답은 2번의 climb과 4번의 could가 되겠죠? 발음할 때 주의해야겠어요. 다음 2번. Number 2. 1. Work. 2. Rabbit. 3. Walk. 4. South. 5. Knife. 먼저 동그라미 1번. work는 일하다 또는 공부하다 이런 뜻이죠? WOR은 were로 발음되고 K는 크로 발음되니까 이 단어에서는 묵음이 없죠? 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면 rabbit, 집토끼를 뜻하죠? R은 르로 발음되고 A가 에, 그리고 B, B는 브로 발음나죠? 그리고 I는 E로 발음되고 마지막 T는 트로 발음되죠? 이 단어에도 묵음이 없네요. 다음 동그라미 3번. walk. 걷다, 산책하다 이런 뜻인데 WA는 워 이렇게 발음되고 L은 발음이 되지 않는 묵음이죠? K는 크 이렇게 발음되니까 walk 이렇게 읽는 거죠. walk는 동그라미 1번에 나온 단어 work와 잘 비교해서 알아둬야겠어요. work는 이렇게 R 발음이 있지만 걷다, 산책하다, walk는 L이 묵음이니까 walk 이렇게 되죠? 꼭 주의하세요. 다음 동그라미 4번 south 남쪽 이런 뜻이죠? S는 스로, OU는 아우로 발음되고, TH는 무성음 스로 발음되니까 묵음이 없죠? 다음 동그라미 5번. knife, 칼 이런 뜻이죠? 맨 앞에 K는 발음이 안 나죠? 답이 금방 나오네요. 여기 K가 묵음이 되겠어요. N은 느로, I는 I로 발음되죠? 그리고 F는 F로 발음이 되는데, 맨 끝에 나오는 E는 발음이 되지 않았죠? 이렇게 맨 끝에 나오는 E는 발음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묵음이 아니에요. 결국 2번의 정답은 3번의 walk, 그리고 5번의 knife가 되겠네요. 다음 3번을 보죠. Number 3. 1. Hour. 2. Meeting. 3. High. 4. Milk. 5. Year. 먼저 동그라미 1번. Hour. 1시간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H가 발음되지 않죠? 그냥 모음으로 시작해서 hour 이렇게 발음하죠? 그러니까 H는 묵음이 되겠어요. 하나 찾았죠? 다음 동그라미 2번. meeting, 모임, 회의 이런 뜻의 명사죠? M은 무로 발음되고 E는 장모음 E로, T는 트로 발음되죠? 그리고 ing는 ing으로 발음되니까 묵음은 없죠? 여기 미팅의 마지막 철자 G는 그 앞에 N과 같이 NG가 ing으로 소리나니까 묵음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3번. high, 높은 이런 뜻이죠? hi가 high로 발음되고 뒤에 gh는 발음이 안 되죠? 그러니까 gh가 묵음이 되겠네요. 이게 두 번째 정답이죠. 나머지도 마저 살펴봐야 되죠? 다음 동그라미 4번. milk, 젖, 우유 이런 뜻인데 보기만 해도 묵음이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죠? mi는 me로, l은 르, k는 크 이렇게 발음되니까 묵음이 없는 것이죠. 다음 동그라미 5번. year, 해, 연도 이런 뜻이죠? Y는 E-A-R과 함께 ear 이렇게 발음됐죠? 묵음은 없어요. 결국 3번의 정답은 1번 hour와 3번 high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1번을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 묵음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철자는 있지만 실제로 발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은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니까 꼭 외워둬야겠어요. 그럼 다음 2번으로 가죠. Number 1. Beautiful. 2. Kindness. 3. Important. 자, 1번 문제는 제 이음절에 악센트가 있는 단어를 찾는 문제네요. 먼저 동그라미 1번, beautiful, 아름다운, 예쁜 이런 뜻의 형용사죠? 음절을 보면 beautiful 이렇게 3음절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맨 앞에 음절, 즉 뷰의 악센트가 있죠? 다음 동그라미 2번, kindness, 친절, 상냥함 이런 뜻으로 kind와 ness의 두 음절로 된 단어죠? 친절한 이런 뜻의 형용사 kind에 명사를 만드는 어미 ness가 붙어서 kindness 이런 명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어형을 변화시키는 어미에는 악센트가 없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음절에 액센트가 와서 kindness 이렇게 되겠죠? 다음 동그라미 3번 important, 중요한, 중대한 이런 뜻이죠? important 이렇게 3음절로 이루어져 있죠? 액센트는 두 번째 음절인 4에 있기 때문에 important 이렇게 읽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의 important가 되겠죠? 다음 2번. 이번에는 제 이름절에 액센트가 있는 단어를 찾는 문제죠? 먼저 들어보세요. Number 2. 1. Anything. 2. Begin. 3. Understand. 동그라미 1번. Anything. 무엇이든 또는 아무것도 이런 뜻이죠? Anything. 이렇게 3음절로 된 낱말인데 첫 번째 음절 A의 액센트가 있죠? 벌써 정답이 나왔네요. 1번이 정답이 되죠? 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면 Begin은 시작하다 또는 착수하다 이런 뜻으로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가 있죠? begin 이렇게 돼요. 다음 동그라미 3번 understand. understand는 이해하다, 알다 이런 뜻이죠? understand 이렇게 3음절로 나눌 수 있는데 맨 마지막 3음절을 가장 강하게 읽죠? 그리고 1음절은 두 번째로 강하게 읽으면 돼요. understand 이렇게 되죠? 결국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3번 이번에는 제 3음절에 액센트가 있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죠? 먼저 들어보세요. Number 3 1. Yesterday 2. Exercise 3. Engineer 동그라미 1번 Yesterday는 어제 이런 뜻으로 맨 앞음절에 액센트가 있죠? Yesterday 이렇게 되죠. 다음 동그라미 2번 Exercise는 연습, 수련 이런 뜻으로 역시 철음절에 액센트가 있네요. 다음 동그라미 3번 Engineer는 엔지니어, 기술자 이런 의미죠? Engineer 이렇게 3음절로 나눌 수 있는데 액센트는 제 3음절 near에 있죠? 그러니까 engineer 이렇게 되겠어요. 결국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2번을 다 풀어봤는데 단어의 액센트 문제는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면 꼭 알고 있어야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3번으로 갈게요. (3번은) 밑줄 친 부분에 발음이 다른 하나를 고르라는 문제죠? 우선 1번부터 네이티브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잘 들어보고 답을 찾아보세요. Number 1. 1. Saturday 2. Black 3. Lake 4. Catch 동그라미 1번 Saturday는 토요일 이런 뜻이죠? 발음은 Saturday 이렇게 밑줄 친 A는 A로 발음되죠? 다음 2번 Black은 검은 이런 뜻인데 밑줄 친 A 역시 A로 발음되죠? 다음 3번 Lake는 호수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밑줄 친 A는 A 이렇게 발음되죠?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4번 Catch Catch는 잡다 또는 붙잡다 이런 뜻인데요. 밑줄 친 에 역시 에로 발음되죠? 결국 1번, 2번, 4번의 에는 모두 에로 발음되고 3번만 에로 발음됐죠? 정답은 3번이죠. 다음 40쪽으로 가죠. 2번 문제 보세요. Number 2. 1. Please 2. Heavy 3. Each. 4. Leave. 먼저 1번 please는 기쁘게 하다, 만족시키다 이런 뜻이죠? 밑줄 친 이 A는 장모음 E로 발음되죠? 2번 heavy는 무거운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밑줄 친 이 A가 A로 발음되죠? 벌써 발음이 틀린 것들이 나왔네요. 그럼 3번만 봐도 답은 결정되겠죠? 다음 3번 each는 형용사로 각각의 이런 뜻이고 대명사로는 제각기 이런 뜻인데 밑줄 친 EA는 장모음 E로 발음되죠? 다음 4번 leave는 떠나다, 남기다 이런 뜻인데요. 밑줄 친 EA 역시 장모음 E로 발음되죠? 결국 1번, 3번, 4번의 EA는 모두 장모음 E로 발음되는데 2번의 heavy에서만 A로 발음되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3번 Number 3 1. Through 2. Then 3. Other 4. Mother 먼저 1번 Through는 뭐뭐를 통해서 이런 뜻의 전치사죠? 밑줄 친 TH는 무성음 Th로 발음되죠? 다음 2번 Then은 그때 또는 그 후로 이런 뜻으로 밑줄 친 TH는 유성음 Z로 발음되죠? 다음 3번
other는 다른, 그 이외에 이런 뜻이죠? 밑줄 친 th는 역시 유성음 z로 발음되죠. 다음 4번. mother는 어머니 이런 뜻인데 여기 th 역시 유성음으로 z로 발음되죠. 결국 2번, 3번, 4번에서는 th가 모두 유성음 z로 발음됐는데 1번만 무성음 th로 발음됐죠? 정답은 1번 through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3번도 다 풀어봤는데 발음을 좋게 하려면 네이티브 선생님들의 발음을 듣고 열심히 따라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말고 열심히 따라하세요. 자, 그럼 4번 문제로 갈게요. 문장에서 강세가 있는 걸 내용어라고 하죠? 하지만 강세가 없는 걸 기능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번 문제는 내용어와 기능어를 구분하는 문제인데 그럼 1번부터 듣고 풀어보죠. 1. Do you go to school by bus? By bus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버스로 또는 버스를 타고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당신은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닙니까? 이런 말이죠? 문제를 보면 go, school, bus 여기에 각각 강세가 왔죠? 그럼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강세가 오는 낱말, 즉 내용어를 찾아보면 본동사 go와 명사 school 그리고 bus 이렇게 세 개밖에 없죠? 그 외에는 다 기능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do는 조동사, you는 인칭 대명사, to와 by는 전치사로 이런 단어들은 강세가 없다고 배웠죠. 결국 이 문장의 강세는 맞게 표시가 된 거네요. 벌써 정답이 나왔죠? 그래도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고 가야겠죠. 2. I think that he is a student. I think. 나는 생각한다. That he is a student. 그가 학생이라고, 즉 나는 그가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문제를 보면 think, that, student 여기에 강세가 왔죠? 그럼 확인해 보죠. think는 본동사, student는 명사니까 내용어죠. 그래서 강세가 오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기 that은 지시대명사가 아니고 I think라는 주절과 he is a student라는 종속절을 연결시키는 종속접속사죠. 그러니까 강세가 오지 않는 기능어죠. 여기 강세 표시가 틀렸네요. 나머지 것들도 함께 살펴보면 I와 he는 인칭 대명사, is는 본동사지만 비동사니까 강세가 없죠. 그리고 어는 관사니까 역시 기능어가 되겠어요. 다음 3번. 3. Can you speak English? Yes, I can. Can you speak English? 당신은 영어를 말할 수 있습니까? Yes, I can. 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문제에서는 can, speak, yes의 강세가 온다고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죠. 먼저 강세가 오는 내용어를 찾아보면 본동사 speak, 명사 English, 그리고 부사 yes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렇죠? 조동사도 문장의 맨 끝에 오면 강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yes I can에서 can에도 강세가 있죠? 결국 이 문장의 강세 표시는 틀렸네요. 나머지 기능어들도 한번 살펴보면 can은 조동사니까 강세가 없죠? 여기도 강세 표시가 틀렸죠? 그리고 you와 I는 인칭 대명사니까 역시 강세가 없는 기능어죠. 다음 4번. 4. Pick up the paper. Pick up은 줍다 또는 집다 이런 뜻이니까 그 종이를 주어라 이런 말이죠. 문제를 보면 the paper 여기에 각각 문장의 강세가 왔는데 그럼 함께 확인해 보죠. 먼저 강세가 오는 내용어를 찾아보면 원래 본동사 pick에도 강세가 오고 부사 up에도 강세가 오지만 pick up 이런 식으로 동사와 부사가 나란히 오면 부사의 강세가 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부사 of의 강세가 와야 하죠. 이 문장의 강세 표시는 틀렸네요. 페이퍼는 명사니까 당연히 강세가 오겠죠? 이제 강세가 오지 않는 기능어도 살펴보고 가죠. 너는 관사니까 강세가 없어야겠죠? 드디어 마지막 5번 문제네요. 여러분 함께 보세요. 올려 읽는 것은 위로 향한 화살표로 표시하고 내려 읽는 것은 밑으로 향한 화살표로 표시하라고 했죠? 일단 1번부터 듣고 해보죠. 1. What is your father doing? 당신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What은 의문사죠.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끝을 내려 읽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를 쓰면 되겠네요. 다음 2번. 2. Is that a pen or a pencil? 저것은 펜입니까? 혹은 연필입니까? 이런 말이죠. 이거 선택 의문문이네요. 선택 의문문은 or 앞에서는 올려 읽고 or 뒤에서는 내려 읽는다고 했으니까 앞에 빈칸에는 올라가는 화살표, 뒤에 빈칸에는 내려가는 화살표를 그리면 되겠죠? 다음 3번. 3. I study English every morning.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정리하면 나는 매일 아침 영어를 공부한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은 평서문이니까 당연히 끝을 내려 읽는 게 원칙이죠? 너무 쉽죠? 다음 4번. 4. If you study harder, you will pass the examination. Pass the examination은 시험에 합격하다 이런 뜻이니까 If you study harder, 만일 당신이 더 열심히 공부하면 You will pass the examination. 당신은 시험에 합격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접속사 if로 시작되는 절 you study harder도 평서문이니까 끝을 내려 읽어야겠죠. 아주 쉽죠? 다음 5번. 5. You are tired, aren't you? Yes, I am. You are tired. 너 피곤하지? Aren't you? 그렇지? Yes, I am. 응, 피곤해. 이런 말이죠? 일단 you are tired는 평서문이니까 끝을 내려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 aren't you가 중요하죠? 여기 aren't you는 상대방이 피곤한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동의를 구하려고 묻는 부가 의문문이니까 끝을 내려 읽어야겠죠? 그리고 yes, I am은 평서문이니까 물론 끝을 내려 읽는 게 원칙이죠? 자, 마지막 6번. 6. What a wise woman she is. 그녀는 참 현명한 여자구나, 이런 말이죠? 의문사 what으로 시작되고 느낌표로 끝났으니까 이거 감탄문이죠? 감탄문은 끝을 내려 읽는다고 배웠죠? 아주 간단하죠? 여기까지 5장 연습 문제 다 풀어봤는데 여기 5장에서 나왔던 단어들 몰랐다면 다 외워야겠죠? 발음도 다시 들어보면서 열심히 따라해보세요. 저는 그럼 다음 5장 종합 문제에서 다시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